제가 안 하면 누가 아무도 안할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게 그냥 당연해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조선왕조 500년간 이니에이지만 연구했다는 게요. 자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한 거는 못한 거고, 그 중에 잘한 게 있어요. 사람이 다 못하지만 않거든요.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500년간 나라가 망하더라도 선비들이 이니에이지만 지켜지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 정도로 저 이니에이지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이니에이지 저 원리만 우리가 잘 지키면, 왜냐? 선비들이, 조선 말에 선비들이 주장한 겁니다. 지금 서양 강국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무력이 세지만, 서양 철학까지 다 훑어보니, 히랍 철학 고변이라는 책까지 막 나온 게 면우 곽정성 선생 제자분이 쓴게 히랍 철학사도 썼어요. 히랍 철학 고변. 이 면우 선생님 글을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 면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특히 앞으로 서양 철학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더라도 거기는 이니에이지를 우리만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히랍 철학 고변 책에 보면은 발문을 써줬어요. 자기 제자가 쓴 히랍 철학사에. 그런데 면우 선생님은 고 제자들한테 망국 공법 읽히고 국제법 읽히고 파리 강화 회의 그때 그글 쓰신 분도 면우 곽정성 선생님입니다. 그 제자인 김창숙 선생이 그글 들고 가가지고 저기 임시정부에다 전달해 줬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독립운동에 참가하시고 3.1운동 때 유교가 묶인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시다가 전하는 말로는 이제 만해 한용운이 아는 사이니까 이제 찾아왔는데 도장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못 줬다.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줬다. 이런 뭐 야사들도 전해올 정도로 그 선비들이 3.1운동에 묶인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다가 파리 강화회 때는 우리가 주도해야겠다 해가지고 영호남 유림이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가 돼서 쓴 겁니다. 그런데 누가 쓰느냐 놓고 또 경상도 전라도와 이제 또 충청도가 서로 막 분위기 안 좋았는데 명 선생님이 쓰는 걸로 해가지고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그분이 서양 법이나 이런 데도 밝고 서양 철학에도 밝고 다 두루 회통하셔 하신 분이라 면우 선생님 고 제자 김창숙한테 갈때그막 어마어마한 장문이에요. 한자 다 외우게 하고 또 그걸 쪼개가지고 집신을 만들어서 들고 그 일본 또 경찰한테 걸리지 않게 하려고 해가지고 상해까지 가서 전해서 김규식 선생이 또 갖고 파리에 갔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런 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라 걱정 뭐 이것도 하고 하는데, 근데 나라를 걱정하더라도 그분들은 이니에이지의 원리에 맞아야 된다. 지금 보면은 저 양반들은 좀뭘 너무 유학에만 빠지신 거 아니야? 나라보다 할 정도로 이 진리만 남으면 인류는 다시 또 나라도 다시 설 거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면 좀 특이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었다. 500년간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우리 본성에 박혀 있다는 건 상식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지가 지금 100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90으로 소개해 드리면 신기한 얘기 같죠? 조선 말에 그 서당만 가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마음엔 이니에이지 본성이 박혀 있어. 이건 너무 그냥 너무 당연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문제가 됐어도 그 정도는 상식적인 정보였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취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그거 제대로 구현 못한 거, 조선왕조가. 그런 건 얼마든지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기준도 사실 이니에이지 어긴 거 우리가 욕합니다. 뭐 역사 드라마, 뭐 역사 스페셜, 뭘 보더라도, 역사 다큐를 보더라도, 결국 이니에이지 못한 거 가지고 우리가 조선왕조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니에이지라는 진리 척도가 얼마나 무서운 진리의 척도고 잣대입니까? 그거 없이 인간이요. 선악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품고 가자. 근데 조선왕조 때 이렇게까지 우리 안에 이니에이지 있고 그 이니에이지가 구현돼야 희노애락에 치우치지 않게 살아가려면 이니에이지의 마음,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 요것들이 발암일들입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반야바라밀들이 출동해 줘야만
이 중에 그러면 정진바람이란 성실바람이란 왜 유교에서는 강조 안 합니까? 태계 성악식도 보면 성실지심도 나와요. 측은지심처럼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성실하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네 가지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성실은 빼도 된다. 왜? 이네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게 성실이니까. 춘하추동이 열심히 굴러가는 게 성실이니까 춘하추동 열심히 하라는 얘기만 하면 그 안에 성실은 들어있다라고 본 거고, 이 모든 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라 경은 너무 기본이라 또 경을 빼고 얘기하면 경은 선정입니다. 결국 양심각성해야 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선정이 할 일은 양심각성시켜 주는 거고, 그때 양심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 그게 쉬지 않고 나오니까 성실이고, 나오기는 뭐가 나오냐? 이니에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니에지만 점검해도 선악 판단 다 잡을 수 있다. 왜? 기본적으로 깨어서 하는 거니까 선악 판단. 그래서 경은 기본으로 들어가지고 이니에지 분석만 동서남북만 분석해도 정확히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태극 자체예요. 태극 자체. 태극의 전체.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냥 태극입니다. 이 마음은 뭐라고요? 허령지각. 허령지각이 태극입니다. 공적영지가 그냥 태극이에요. 공적영지가. 근데 이 공적영지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걸 확장해서 그려보면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인, 의, 예. 예, 지, 동서남북만 강조해 본 겁니다. 이 중에 뭐도 들어있다고요? 사실은 선정, 즉, 예, 몰입도 들어있고, 선정도 들어있고, 성실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랑이고, 예, 정의, 예절 지켜라, 예, 지혜, 지혜롭게 자명하게 판단하라. 요것만 지키면 우리 마음은 이걸 가지고 우주를 경영합니다. 이니에지로 우주를 경영합니다. 이렇게 제가 따로 그려놓은 이유가, 원래 이게 허령지각 안의 얘기인데, 허령지각을 제가 따로 그려놓은 이유가요. 가운데다 배당해 놓은 게, 면허 선생님이 이걸 설명 제일 잘했어요. 조선 500년 통틀어 면허 선생님이 제일 설명 잘하셨는데, 이분은 고단자예요. 고단자. 그 성인급이세요. 봉호 선생님이 만난 분 중에 제일 도인이었다고 한 분이 면허 곽정석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그냥 경상도 선비, 이렇게 알고 있죠. 경상도에서는 지금도 그분들의 그 신비한 이야기들이 막 산청 그쪽, 진주 그쪽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면생님은 우리 마음을 이 태극이 우주를 주제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요 마음이. 지금 면생님은 다 태극으로 봅니다. 요게 이제 태극 그 자체. 태극 그 자체. 그리고 요게 뭐냐면 태극의 본체 부분. 이니에지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해요. 그래서 우주를 경영합니다. 어떻게 경영할까요? 인, 아까 얘기했죠? 측은지심. 이쪽 가지고 수호지심, 정의감. 이쪽을 가지고 사양지심. 이쪽을 가지고 십이지심을 가지고, 예, 똑같이 오행기운인 희, 예, 락, 노, 예, 같은 사단 칠정, 칠정의 감정들을 이니에지를 가지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용과 묘 선생님 가르침을 같이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렇게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천하의 큰 뿌리가 이게 지금 뭡니까? 천하의 대본입니다. 근데 중용에서 이걸 천하의 대본 그리고 요거를 천하의 통달된 돌이 그럽니다. 글을 이렇게 엉망으로 썼죠? 달도 요게 달 쓰니까 예전에 억울한 사연이 생각나는데. 요게 큰 대자예요. 양양자고. 큰 양에서 나온 겁니다. 통달하다는 게큰 양에서 왔는데 저는 자원을 연구하니까 이게 양양인지 알아가지고 한자 시간에 달자를 쓰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다 이거를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두개쓴 사람이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글자 원리를 아니까 쓴 거죠. 근데 막연히 아는 친구들은 다 하나만 썼죠. 하고 항의하니까 교수님이 다 맞게 해줬어요. 되게 슬프죠. 야, 유일하게 내가 좀 뭔가 앞설 수 있는 건데 다 모른다고 그냥 다 맞게 해줬어요. 그 기억이 나요. 달자는 통달할 때 어디든 통한다. 그러니까 막 양이 막 이렇게 큰 양이 어디든 이렇게 통해가는 모습을 가지고 한 거예요. 통달한다. 달도 공통된 돌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보편 법칙이 달도입니다. 요거는요. 근본 원리. 자, 이건 90의 핵심입니다. 90. 90은요. 이거 모르면요. 그 90을 모르시는 거고 철학도 못 하신 진짜 철학에 들어가려면 세계 모든 곳은 공통된 겁니다. 우주의 시공 초월한 영원의 세계에서 다른 철학 나오지 않아요. 다 이데아 찾아내, 이데아. 요게 이데아들이에요. 이니에지의 이데아를 알아내면 이데아를 근본 원리라고 합니다. 이데아를. 시공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들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사라지고 다시 탄생해도 시공을 초월해서 이 우주는 이런 모습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하게 원래 정해져 있는 우주의 원판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공을 초월한 참나 상태에서 직관할 수 있는 시공 초월한 원판들을 이데아라고 합니다. 그 이데아가 시공 안에 12지심으로 자 이게 불교적으로는 보시바라밀로 이게 지게바라밀로 인욕바라밀로 선정바라밀로 정진바라밀로 자 반야바라밀로 이렇게 펼쳐진다고 할 때요. 이렇게 펼쳐질 때 이렇게 펼쳐질 때 시공 안에 이게 펼쳐질 때는 보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사랑을 시공 안에 구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보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계를 해야 자명해. 이런 식으로 참아야 돼. 개별 구체적 상황에서 그때그때의 자명들이 찾아지죠. 개별 구체적 상황 속에서 파악되는 보편적인 결은 달도라고 하고요.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니에지의 지의 이데아가 현상계에 구현되면 자 플라톤이 얘기했죠. 이데아가 원판이고 현상계에 있는 물건은 복사판이다. 복제판이다. 이니에지의 복제판이 시공 안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 이데아에 있는 사랑의 복제물들이에요. 근데 끝없이 복제돼요. 시공 속에서 끝없이 여러분은 시공을 초월한 사랑을 닮은 사랑 바라밀을 끝없이 구현해야 됩니다. 이게 현상계의 실존이에요. 절대계에서 명령하는 거를 우린 시공 안에서 끝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자명하니까요. 여러분 주말의 명화 이렇게 한목에 보면 어떨까요? 다 사랑 웬만하면 사랑 타령 남녀만 만나면 왜 저러고 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남녀 등장하면 다 또 막 그러고 있죠. 끝없는 어떤 뭔가 우주의 명령이 있는 것 같다. 왜 다 저러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 삶이 보면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예요. 하도 거기서 거기니까 지금 좀 유럽이나 이런 거는 아예 일탈해 보자는 영화들 많이 나오죠.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이. 뭐 어쩌겠어요. 더 뭐 어쩌겠어요. 지금 유럽 쪽은요. 실험해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인간의 한계를 실험해보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죠. 그냥 아는 거예요. 알긴 아는 건데 아무튼 먹어보겠다는 쪽이 있죠. 유럽 쪽이. 난 먹어보겠다 일단.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인간이 뭔지에 대해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저 실험하시는 거는 뭐든지 해보시라는 거죠. 결론을 잘 내자는 거예요. 저는. 근데 결론 낼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나서주지 않으면 이니에지로 결론이 안 나게 돼요. 갈 때까지 가보다가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로 갈 겁니다. 왜? 시공 안에서 아무리 파도 안 나오거든요. 보세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고 시공 안에서 희노애락을 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면 어디까지 갈까? 뭐 다 해보겠죠. 락의 끝까지 가보고. 너희 희노애락 어디까지 가봤니? 하고 뭐 가볼 거 아니에요. 뭐 끝까지 가볼 거예요. 근데 뭐 더 어쩌겠어요? 하다 뭐 이렇게 뭐 나무랑 같이 사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별의별 뭐 다 해보겠죠. 근데 빤하다고요. 사실은 그것도 크게 보면 빤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희노애락이 여기서 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시공을 초월한 원형의 세계예요. 여기는요. 복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시공 안에서 이 원형들이 개별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개별구체적 상황만 직면해요. 현상계에서. 그러니까 개별구체적 상황만 계속 직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편적인 결을 읽어내지 못하면 답답해하시는 거고 그 보편적인 결을 읽어내보려고 수많은 실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 기납법적으로 실험을 해야 그게 보편적인지 나오니까.
이게 지금 과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고, 인류 문명도 과학적으로 이 문명을 풀어가다 보면 해봐야 안다고 다 해보는. 그런데 철학적 접근은 달라요. 참나 차원에서 직관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요, 직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다 해봐야 합니까? 그냥 아는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편견도 있지만 분명히 나중에 자명하게 확인되는 직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상계 안에서는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두 개가 만나야만 자명해져요. 인간은 이두 개가 안 만나면 찜찜하게 느끼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뭔 짓을 해도 찜찜합니다. 요두 개가 만나야 됩니다. 철학적 직관, 이니에지를 어기면 찜찜, 이니에지를 지키면 자명, 이건 직관이에요. 그리고 왜 자명한지, 왜 찜찜한지 논리적으로 에고가 납득하는 작업은 분석이에요. 요두 개가 만나야 돼요. 인간이 논리 세계만으로 찾아가 보면요, 별짓을 다 하다. 그러면 이렇게 논리 세계는 그래요. 인간이 오늘 타락해봐요. 에고의 희노애락을 갈 때까지 가봐요. 그럼 인간 규정을 다시 하자. 인간은 이런 희노애락까지 경험하는 게 인간이다. 그럼 내일 또 찾아내봐요. 더 말단까지 갈수 있는, 더. 인간은 이런 짓도 가능하다. 사랑이란 꼭 남녀간이 아니다. 좀 가다가 사랑은 이제 인종을 초월한다 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사랑은 성별도 초월한다. 사랑은 이제 인간과 동물의 구분도 초월한다. 이제 사랑은 하다가 뭐 지구랑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나올 거고 수많은 존재까지 가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보편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인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거 딱 보면 이미 알수 있죠, 사실은. 편견이 아니라 그렇게 파선 안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는. 말단까지 가보면 이 점점 더 인간이 뭔가 하는 회의감까지 드실 겁니다.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인간은요, 이니에지를 구현할 때 인간이다. 이거를 옛날 조선 선비들이 해놓으니까 지금 선비 그러면 주로 안 좋은 용어로 쓰이죠? 십선비,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십선비들이 한 말을 누가 지금 신경 쓰겠어요? 지금 세계의 표준을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서양에서 찾지, 누가 열 선비들한테 찾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인류는 헤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좀 나서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지금 계속 오래 파온 결례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줄 민족이, 예전 선비들이 예언한 게 그거라니까요. 딱 간단하게 이학로 선생이 서양 문명은 재색이다. 돈과 이성이다. 돈과 성이다. 저걸로 아무리 파도 답안 나올 거다. 결국 우리 이니에이지 찾게 될 거다. 이 소리 선비들이면 다 했어요. 왜? 아니까. 이게 자명하다는 걸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건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주로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때리고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선비들이 막 꼰대 문화 만들고 막 압박해온 그거는 다 잘못됐죠.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뭔가 이니에지에 대한 직관이 있으니까 내가 옳은 걸 한다는 자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꼰대 짓을 하더라도. 그거는 취하시라는 거예요. 꼰대 짓은 이니에지에 안 맞으니까 배제하고. 그건 갑질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갑질이니까 배제합시다. 단, 그 안에 뭔 직관이 있었는가는 찾아내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그동안 그런 업을 지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짓 하고 막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니에지 중한지는 유교로 했고 그 전에는요 불교 안에서 또 육바라밀을 찾았고 그 전에는요 홍익인간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지금은 기독교의 사랑이요 일관됩니다. 그게 다 대승철학이에요. 소승불교는 우리나라 와서 재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사품이 선불교예요. 대승인 척하면 소승으로 가는. 그래도 표방은 대승을 합니다. 선불교도. 대승으로 표방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안 좋아해요. 널 인류를 이롭게 한다. 이런 정도 아니면 가슴이 안 뛴다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계속 파온 이력에서 그 과거 내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인한테 야, 고만 좀 거기다 비벼대고 이니에지 좀 공부하자. 이 소리를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인류에서 지금. 서양이 선진 문화라고 하는데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걸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실험은 존중합니다. 해보시겠다니까. 왜전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취하면 되니까.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이게 중하구나라고 확신이 드니까 말씀드립니다. 요거 말고는 지금 인류가 답이 안.
갈 때까지 가보세요. 마약도 해봐요. 마약도 하다 하다 하니까 자살합니다. 약을 해도 더 나아지질 않아요, 삶이. 그럼 왜 사나 싶어진다고요? 왜 살지, 내가? 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해 보이면 또 갈, 이거 무슨 괴로워서 죽는 거랑 또 달라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가는 분들이 유럽 쪽에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생계 문제로 자살을 하죠.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쪽은 너무 갇혀져서 자살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자, 너무 갇혀져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이미 인류가 실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아, 모르겠어. 우리는 한번 살아봐야 알겠어.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아니 이런 인터넷 시대에 좋은 게 뭡니까? 전 세계인의 실험을 내 실험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렇게 지금 인류가 발전한 거예요. 지금 한번 원시 시대로 가봐. 그러면 아마존 정보 좀 구해보세요. 나 원시 시대로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우린 행복해요. 부탄. 거기도 이상합니다. 거기도 이상해요. 마이크만 들이대면 우린 행복해요. 부탄 같아요. 진짜로요. 우린 행복해요. 우리 왕 최고예요. 우리가 제일 행복해요. 대한민국 가서 한 달만 사시면 또 달라질걸요? 이해되시죠? 우물한 개구리 소리입니다. 그런 건 종교적 세뇌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명하지 않은 소리예요. 그 유럽 가면 인간은 왜 도덕의식과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사랑은 꼭 그래야 되나요? 다 해보시면 거기도 보면 근본적으로 자명해 보이진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인류 곳곳에서 이미 인간의 희노애락의 칠정의 극치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해보지 마시고 아니 자료 있다니까요 지금. 다른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했어요. 동물이랑 사귀어 볼 사람 저요. 그래서 한 명 가서 하고 결론이 어땠습니까? 삶이 어떻게 되더라? 다 아시잖아요. 지금 데이터 구하려면 끝도 없는데 아, 인간은 해봐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해볼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해보면 어떨까? 누군가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보세요. 진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해보세요. 이젠 가능해요. 그런 연구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못 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계속 쌓여갑니다. 인류의 빅데이터가 쌓여갑니다. 그 실험 속에서 이니에지가 얼마나 앞으로 빛나게 될지 모릅니다. 요 진리가. 이 진리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참나의 세계에서 이게 연역적이죠. 참나의 세계에서 직관한 걸로 설명해 가다가 귀납적이죠. 현상계 차원에서 하나하나 실험해 보면서 보편 법칙을 찾아가서 이게 만나야 돼요. 직관에서 내려온 보편 법칙과 개별 구체적 사물에서 도출한 보편 법칙이 맞아떨어지는지 실험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인류가 앞으로 해야 될 철학적 작업입니다. 지금 근데 그런데 지금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데아도 몰라요. 이데아를 부정하는 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현상계 안에서 철학을 하겠대요. 그럼 그 양반들이 또 인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이 철학자와 예술가와 모든 그 인류가 함께 이렇게 약 빨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동참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냥 왜냐 함부로 동참하지. 생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장난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존중하고 그분들의 체험이 그분들의 희생이 값지게 쓰이게 여러분이 깨어서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고 그분들의 실험을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진짜 이니에이지가 답일까? 이게 답이 맞다면 전 인류한테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예요. 목숨 걸고 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류는 죽어요. 인류는 갈 때까지 가다가 이 삶의 의미, 인간의 의미도 다 잃어버릴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개인만 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참나로부터 이니에이지를 내 안에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맞을 때 자명하다는 직관이 오고 이 중에 조금만 어긋나도 찜찜하다는 직관이 옵니다. 이 직관에 기반해서 왜 나는 이런 자명 찜찜의 느낌을 갖는가라고 연구해서 개별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가지고 보편 법칙을 찾아서 납득시켜 보세요. 이럴 때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이렇게 어긋나서 찜찜한 거다. 이렇게 찾아내는 게 보편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예요, 원래. 태극의 본체와 작용은 하나입니다. 요게 아까 이거 어디 설명드렸나요? 본체. 요거는
호평법칙의 세계는 작용, 본체는 근본 원리, 시공을 초월한 원판입니다. 이 우주가 날아가고 어떤 우주가 나와도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있는 원형의 정보기 때문에 이건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상을 통해 시공을 끝없이 초월해 보면서 거기서 그 이 진리들이 직관되는가 가지고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시공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공을 초월해낸 이 원리들에 벗어난 게 없다는 것도 끝없이 명상을 했다가 또 나와서 현상계에 접속해서 현상계를 살아보면서 양쪽을 보면서 실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한 눈은 이쪽을 보고 계셔야 돼요. 자명하다고 느낌이 오나 찜찜하다고 느낌이 오나 한쪽 눈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육바람이라 어긋난 게 있나 없나. 양쪽 눈으로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시다 보면 여러분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이거 어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명찜찜의 신호를 어기게 되면 현상계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 요게 안 보이는 분들은 아직 일지보살이 아니에요. 일지보살은 그래서 삼세 시방세계를 진리의 나툼으로 보고 진리만 구현할 뿐 이 시방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게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 나온 말들입니다. 미리 말씀드려보면. 삼세에서 뭘 얻어도 집착하지도 않는다. 왜? 시공에 넘어에 있는 진리를 구현할 생각만 한 불생불멸의 진리를 이 현상계에서 구현할 생각만 하는 거지 이 세계에서 얻은 것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들은 두 세계를 살아온 이걸 양족존이라 그래요. 양다리 걸친 부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신 그게 유마경에 나온 보살이 그냥 이 세계를 살아간 이 한 덩어리의 세계를 살아가는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세계가 없어요. 열반 따로 있고 생사 윤회계 따로 있잖아요. 한 덩어리예요. 윤회계는요 드러난 열반이고 열반은 갈무리 된 윤회계예요. 그래서 여기 양다리 딱 걸치면 어떻게 돼요? 유마거사가 말한 보살도가 나옵니다. 생사의 세계에 살되 오염되지 않고 열반에 안주해 있되 절대 열반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보살이고 유교에서는 이런 분이 군자입니다. 중용은 전체가 그 얘기라고 했어요. 중용 꼭 보세요. 중용. 군자지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불교 보살도예요. 불교 보살도보다 더 먼저 발표된 게 중용입니다. 2400년 된 책이에요. 그 책이 자사가 쓴 거니까. 자사가 공자님 손자인데 우리 할아버지 철학 이것하고 써놓은 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철학이 집대성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미 이런 아공, 복공, 구공이 다 꿰뚫어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리학자들이 다시 발굴해서 한 거예요. 누구 덕에 발굴했냐? 불교 덕에 발굴했어. 유교를 대충 이해하고 정치술로만 쓰다가 불도가 치고 와서 불도가 너무 유행하는데 불교 도교가 아공, 복공을 막 날리니까 유교 입장에서 뭔가 찜찜한데 철학적으로 답변하고 싶으니까 사색을 한 거예요. 우리 유교의 논리가 더 나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불도에 밀린단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철학을 깊이 안 팠구나 우리가. 그래서 철학을 더 판 성리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양반들은 다 젊어서 불도 깊게 판 사람들이에요. 다 견성한 사람들이에요. 견성한 사람들이 아공, 복공, 불교에서 배우고 나서 유교의 가치를 다시 판단한 거예요. 유교의 구공이 들어있구나 해가지고 왕양명도 젊어서 다 불도만 닦다가 나이 들어 다 유교로 돌아온 양반들은 유교로 전향한 게 아니라 사실은 대의승 보살로 나아간 거예요. 아공, 복공에 만족을 안 하고 구공의 세계를 열어버린 거예요. 유교가 그걸 도와준 거예요. 대의승 보살도를 동양에서는 유교로 닦았습니다. 이 정도 그림을 못 그리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종파의식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만 종파의식을 초월해서 보이면 재밌는 결이 또 보여요. 보편적인 결이. 이게 달도고 이게 대본이다. 자, 그러니까 유교는 보세요. 천하의 이 시공을 초월한 여기까지가 태극의 세계입니다. 자, 태극의 본체, 태극의 작용이 현상계죠. 태극의 본체 안에 이니에지가 보세요. 이니에지가 선명히 공적영지 안에 자, 이 마음이 허령지각이죠. 허령지각 안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도 그려볼까요? 허령지각 안에 이니에지 신의 본성이 선명해야 지금 이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공, 이제 마음이 이 모든 걸 주제한다는 측면으로 그리려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허령지각이 자체가 태극 자체고 태극 안에 이 태극의 이 본체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공적 영지 상태, 여러분 참나 상태에 계시는데 그 안에 이니지가 선명히 직관돼야 유교에서는 그게 희노애락 미발 상태입니다. 만약에 불교 법공식으로 일체를 몰라 해버리고 참나만 성성하다, 유교에서 그게 천하의 큰 뿌리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참나 상태에 오롯이 현존하고 있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여기가 우주의 뿌리란 것도 알겠어요. 근데 유교에서 말한 이 뿌리랑 같은 뿌릴까요? 이게 달라요. 왜? 이니에지가 들어있어서 뿌리라고 한 거예요. 즉 우주를 장차 만들어내는 진리까지 품고 있을 때 유교에서는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공의 뿌리랑 달라요. 법공의 뿌리는 온 우주를 알아차리는 참나 상태에 있을 때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공 기준이고 구공 기준에서 뿌리는 뭐라고요? 이니에지의 이데아를 품고 있는 참나를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령지각이요, 이니에지의 원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상태를 면허 선생은 원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이니에지가 구현될 때는 이 원리가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 해서 주제 합쳐서 이 마음인 태극이 온 우주를 희노애락 미발의 세계, 희노애락이 펼쳐진 현상계, 희노애락이 펼쳐지지 않은 절대계에서도 원리가 주인 노릇하고 현상계에서도 원리가 다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딱 철학을 완성합니다. 조선 500년의 결론이에요. 원리가 온 우주를 주제하고 있다. 끝. 이니에지로 주제하고 있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못 소화하면 손해죠. 면허 선생님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500년간의 어떤 결실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일체 유심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법공 차원이 아니라 구공 차원의 일체 유심조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진리가 온 우주를 경영한다. 자, 글로 읽어볼게요. 그럼 요 그림 하나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렸는데 천하사물만 빠졌죠. 자, 천하사물이 어디 존재할까요? 천하, 사, 물. 왜 여기다 썼을까요? 자, 감정의 세계는 여기가 뭐라고요? 감정의 세계가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니까 천하사물은 1차적으로 오감의 대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서는 지금 천하사물이,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물건들은 다 어디에 존재해요? 여러분 오감의 대상으로 일단 감지되죠. 여러분 오감의 대상일 뿐이에요. 천하사물도. 마음 바깥에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천하사물이란 건 없는 거죠. 이미 여러분한테. 그렇죠? 존재하는 천하사물.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천하사물은 다 오감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 생각, 감정, 오감도 사실은 천하사물이에요. 이것도 다 어떤 사건들이거든요. 뭔 생각을 했다, 좋았다, 슬펐다, 뭘 경험했다, 다 사건들 아닙니까? 천하사물에 다 들어가요. 생각, 감정, 오감도 천하사물이고 오감의 대상으로 인지되는 것들도 천하의 모든 일과 물건들입니다. 이 정도 알고 보세요. 이 글이 읽히는 신비가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지금 이 면허 선생님 글이 읽히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한 100년 끊긴 지금 성리학이 다시 이어지는 현장입니다. 자, 긴장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마음은 태극의 전체이다. 뭐 당연하지 이런 느낌 드시죠? 마음은 태극의 전체이다. 자, 이때 마음은 이겁니다. 자, 마음은 태극의 전체이다. 왜? 이 태극은 본체와 작용을 다 총괄하는, 주제하는 태극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허령지각이 모든 것의 전체이다. 태극이다. 모든 것의 핵심인 태극 전체이다. 주자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주제함은 소리도 냄새도 없으나 실로 온갖 조화의 핵심이 되며 만물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게 이것이다. 아까 읽었던 부처님 말씀하고도 또 만나죠. 보이지도 한계도 없는 모든 곳에 빛나는 의식과 비슷하게 쓰이는데 부처님은 좀 아공 법공 차원이 크다면 이쪽은 구공 차원이 커요. 뭐냐면 하늘의 주제함은 이 태극 자리는 모든 걸 주제하는 이 하느님 자리는 소리도 냄새도 없으나 온갖 조화의 모든 현상계의 모든 조화는 다 하느님으로 인해서 굴러가는 거며 만물의 뿌리가 된다. 여기에는 음양오행으로 만물의 음양오행의 원리를 갖고
만물을 경영한다는 얘기까지 들어있어요. 구공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 마음의 원리는, 근데 이거를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느님은 또 어디 계시길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자리를 나더러 왜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태극이라고 이미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이 하느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느님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요즘 그 녹두꽃인가 드라마에 사람이 하늘이 됐다 뭐 이런 식의 그걸 쓰잖아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게 조선 왕조 500년 내내 주장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이다. 사람의 마음이 태극이다. 사람의 마음이 태극이라, 하느님이라, 내 마음의 원리는 우주의 하나의 태극이며. 자, 태극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자학에서. 자, 보세요. 한문으로 말하면 통체 일태극이라고, 하나의 태극. 하나의 태극이 있고요. 각자 태극이 있어요. 각자의, 각자 갖춘 태극. 자, 풀도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도, 이 펜도 하나의 태극입니다. 왜? 다 어떤 우주 진리의 표현이거든요. 우주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만물은 다 각자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배후에 태극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만물 하나하나가 갖추고 있는 태극, 풀이 갖고 있는 태극, 나무가 갖고 있는 태극, 남자가, 여자가, 하늘이, 땅이 모두 각각 태극을 갖고 있, 다 태극이, 동양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 민족이 말하는 알이에요. 알. 각각이 다 하나의 알이에요. 이게 우주의 근본적인 씨알이 태극이거든요. 우주의 씨알이 태극인데 만물 하나하나가 다 우주 씨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태극을. 그런데 하나의 태극이라고 할 때는요, 우주 통틀어의 태극이고, 이거는 각자가 갖추고 있는 태극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도 태극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도 하나님 태극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태극은 각자 갖추고 있는 태극이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태극을 총괄해서 말하면 한 태극만 있어요. 자, 태극이 또 다른 말로는 생명입니다. 자, 우주에는 한 생명만 있는데 다양한 생명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갖춘 생명도 태극이고, 각자가 다 태극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주 차원에서는 하나의 생명만 있습니다. 하나의 태극이 시공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 뿐이에요. 이게 성리학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원리는 우주의 하나의 태극이며, 사물 각각의 원리는 만물이 각자 갖춘 태극이다. 자, 이 정도로, 자, 보세요. 지금 면허 선생 논리 따라가 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태극이요, 우주 최고의 태극, 하나일 뿐인 그 태극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사물들 있죠? 각각의 사물들이 갖고 있는 태극은 각자 갖추고 있는 태극이라는 거예요. 인간,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냐면, 우주의 통체 일태극이요, 온전히 발현되고 있는 게 인간의 영혼밖에 없어요. 성리학에서 볼 때는. 인간의 영혼에서만 제일 온전히 하나님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왜? 희노애락을 부릴 수 있고, 이니에지를 구현할 수 있는,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곳은 태극의 작용 중에 인간의 영혼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성리학이. 인간의 영혼에서밖에 태극은 온전히 구현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구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태극을, 인간도 또한 각자 갖춘 태극인데, 인간이 갖추고 있는 태극은 통체 일태극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물이 구현하고 있는 태극의 일부 일부를 구현하고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 천지보다도 위대하다고 봐요. 천지도 하늘도 양적인 태극을 구현하는 거고, 땅은 음적인 태극을 주로 구현하는데, 인간만이 영혼과 육신을, 천지를 다 갖추고 있어서 가장 온전한 모습의 태극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성이 제일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곳은 인간밖에 없다. 인간의 영혼에서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온전히 태극이 구현된다라고 보니까 지금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각자 갖춘 태극인데 인간마저도, 사실은 이 하나의 태극이 기독교로 치면 성부 개념이에요. 우주의 한 하느님. 각자 태극이 성령 개념입니다. 각자 자기 내면의 성령을 품고 있거든요.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비추신 달이, 월인 청각 있죠?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춘다. 여기도. 그럼 이게 각자 갖춘 태극이고, 이게 하나의 통체 일태극입니다. 원래 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인데 시공 안에 다양하게 표현되는 존재들의 근원으로서의 태극과,
그냥 우주 그 태극의 총합으로서의 태극. 둘은 구분해야 되니까. 하지만 각자 갖춘 태극 또한 하나의 태극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며 하나의 태극은 각자 갖춘 태극의 전체일 뿐이다. 여기 이해되세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신 바 보세요. 뒤에 있는 이상한 그림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태극이에요, 지금. 태극을 밖에다 그려볼게요. 태극이 참나로 작용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자, 여기가 현상계입니다. 여기가 현상계예요. 현상계 안에 참나가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이 또 더 낮아지면 감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더 구체화되면 오감이 됩니다. 그런데 자, 저쪽에서 또 뭐가 나와요? 천하 사물이라는 오감의 대상이 존재해야 되죠. 그 대상을 누가 만들어줘요? 거기도 태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태극이 한쪽에서는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고 한쪽에서는 그 오감의 대상인 천하 사물을 인지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모두가 태극의 작용이에요, 유교에서는. 모두가 태극의 작용이고 우리는 인간이, 인간만이 태극을 제일 온전히 구현할 수 있고 인간의 영혼이 태극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고 인간의 영혼 속에서 천지 만물도 인간의 마음 안에, 마음의 대상으로서 태극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인간적이다 이럴 수도 있죠. 아무튼 이분들의 철학 공부에 구공까지 연구해 보시고 나온 내용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인간이 그렇게 우주에서 인간이 있는 줄 알까? 막 이런 식으로 인간을 비하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우주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왜 그러냐?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허령지각이 시공을 초월한 태극이에요. 그게 지금 뭘 해요? 태극이. 희노애락을 일으켜요. 태극의 감정은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을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서. 내 영혼이란 에고의식으로 안 보고 태극이 뭔 짓거리를 하나 봤더니 태극이 희노애락을 일으키고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철학자들은 그걸 냉정히 본 거예요. 태극이 하는 짓은 뭐라고요? 생각, 감정, 오감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그 오감의 대상도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태극은 한쪽에서는 오감의 대상을 대주고 한쪽에서는 주체의식, 에고의식을 가지고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켜가지고 오감의 대상을 파악하게 만들어요. 이게 태극이 벌이는 짓의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크게는 하늘도 땅도 태극이고 작게는 사물도 태극이니 어찌 이 모두가 태극 안의 경계가 아니겠는가. 자, 이거를 분간에서 말하더라도 존재하는 천하 사물은 다 태극의 작용이라는 거는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배후에 태극, 시공을 초월한 태극이 만들어낸다 알 수 있고 이 태극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죠. 태극에서 내 희노애락,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체가 태극의 작용이니 태극 안에 어떻게 안팎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땐 바깥으로 보이는 이 세상도 다 태극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인지되고 있는 거고요. 내 마음도 태극의 작품이고 내 마음에 감지되는 사물도 태극의 작품이면 안팎이 없어지잖아요. 일체가 태극의 작품이다. 이걸 서양 철학에서도 시공을 초월한 이 이데아의 세계와 시공을 초월한 이데아를 읽어내는 누스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로 말하면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를 로고스가 파악합니다. 우주의 로고스를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가 파악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를 뭐라고 하냐면 이성이라고 하고 저쪽에 있는 로고스를 이데아라고 이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성이 이념을 파악하고 있다. 지가 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칸트가 이데아는 알 수 없다. 아니에요. 이데아는 알 수 있어요. 왜? 지가 지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에고의식으로 이걸 보려니까 못 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고의식으로 못 보죠. 근데 여러분 순수의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가 지를 보는 거라. 태극을 왜 음양으로 쪼개놨겠어요? 음양으로. 음양이 이쪽이 양이 돼야겠네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양이 음을 인식하는 주체가 인식하는 대상을 보고 있는데 에고의 세계에서는 이게 찢어져 있는데 태극의 세계에서는 음양이 한 덩어리입니다. 지가 지를 봐요. 그래서 누스가 이데아를 보고 있고 참나가 이 태극을
이 참나가 이쪽에 여기도 태극이고 이쪽도 태극이라면 이 태극은 칸트식으로 표현한 물 자체라고 해요. 물 자체. 오감의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사물의 본질을 물 자체로, 물 그 자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물의 본질 이런 소리예요. 그게 이데아고 참나가 물 자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같은 태극이니까. 같은 차원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같은 차원이니까 참나는 물 자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에고는 못 읽어내도 참나는 읽어내요. 에고는 추측만 해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은 다 추측입니다. 논리적으로 나무와 산과 만물의 본질이 불변의 본질이 있다고 상정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게 에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진짜로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칸트 철학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나의 직관을 무시하고 한 얘기는 그래요. 참나의 진정한 로고스의 작용으로는 알 수 있죠.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고 있는 많은 것도 자기가 사실은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직관하니까 직관은 되는데 자명하긴 한데 논리로 설명이 안 되니까 상정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상정한다. 그래야만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사물의 원형의 이데아가 있다고 상정해야만 가정해야만 설명이 쉽다. 설명이 된다. 이건 에고적 접근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개가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태극의 작용으로서의 현상계는 사실은 여러분은 뭘로밖에 경험이 안 돼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밖에 경험이 안 됩니다. 태극이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생각, 감정, 오감의 현상계를 만들어내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과 고요함은 바로 태극의 움직임과 고요함이니 마음을 고요히 하여 허령지각 속으로 거두어들여도 자, 여러분이 마음을 고요히 먹어서 허령지각으로 철수해 있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니에이지를 품고 있는 이 대본의 세계로 철수했겠죠. 원래 허령지각 안에 이니에이지가 있는 거니까 허령지각 안으로 철수해도 천하의 큰 뿌리 상태다. 이니에이지가 선명하며 그리고 속으로 거두어들인다 하더라도 허령지각 이미 마음 안에 경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희노애락을 일으키지 않고 고요히 해서 시공을 초월하더라도 어차피 거기도 허령지각의 마음의 세계고 한 생각 일어나서 마음이 통하여 천하 사물을 오감의 대상으로 보면서 생각 감정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역시 마음의 세계일 뿐이다. 따라서 유교 입장에서는 일체 유심입니다. 이거를 심외무물 그럽니다. 마음 바깥에 사물이 따로 있지 않다. 자, 보세요. 이니에이지의 원리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즉 우주의 진리 통체 일태극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천하 사물 개별구체적인 사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어디를 가도 여러분 마음 안일 뿐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만 변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냥 영원히 여러분 마음 안의 세계에 살다 가시는 거예요. 가도 또 마음 아니고 와도 마음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음 아니고, 그렇죠? 이리하여 자사께서 중용해서 마음의 본성과 감정을 논할 때 중심은 천하의 큰 대본이요. 조화는 마음이 발동해서 조화를 이루는 시공 안에서의 그 태극의 작용은 천하의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다. 자, 이게 뭐냐? 갑자기 천하에 통하는 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누예지가 천하의 큰 뿌리요.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에 육바라밀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천하의 가장 공통된 길이다. 보편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 천하의 큰 뿌리를 중심 그랬고 육바라밀로 여러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이누예지의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을 조화 그랬습니다. 중용은. 그래서 중과 조화라는 게 중용에서 말한 중심은 천하의 큰 뿌리요. 희노애락이 없는 중심의 세계는 이니에이지를 갖춘 천하의 큰 뿌리요. 희노애락을 양심으로 잘 경영하는 조화로움은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공통된 길이다. 라고 하였으며 주자께서 이를 더욱 발휘하여 더욱 설명하여 천하의 원리가 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왔으며 천하야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길만 따랐다. 양심의 보편 법칙을 따랐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공통된 길이니까 달도요.
그러니까 시공 안에서입니다. 시공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시공을 관통해서 항상 따랐던 길이 달도고 시공 자체를 초월해버린 길은 대본이다. 대본과 달도에서 우린 벗어날 수가 없다. 본성은 마음의 본체며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니 이 모두가 마음 안의 경계다. 살필지어다. 같은 경계 안에서 어찌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 바깥이란 건 없다라고 유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어떠세요? 유학자식 구공식 일체 유심론이에요. 법공식을 초월한 구공식 전이 일체 유심론. 일체 만물은 내 참나의 작용이다. 법공. 일체 만물은 내 안에 있는 이니에지의 원리의 작용이다. 구공.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마음 바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다 제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한테 이니에지로 대접할 뿐이에요. 내 마음 밖 안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 뭐만 하면 돼요? 이니에지만 하고 다니면 돼요. 이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 나온 핵심이 일지보살은 3세 시방 우주를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진리 덩어리로 보고 육바람일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감각을 못 가졌어요. 법공까지 알았을 때는 아직 이 우주를 참나의 작용으로만 알았지 육바람일만 하고 당기면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구공도인은 진리로 이 우주를 본 거예요. 진리로. 단순한 공적영지, 허령지각의 작용이 아니라 진리 덩어리로 보이니까 어디 가 있건 여러분 아주 작은 일 하나도요. 육바람일만 투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단순해집니다. 진리가 오히려. 저희 14조도 보시면 뒤로 갈수록 단순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앞에 막 일체가 참나의 신비다. 이게 어렵지.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거는 준우도 알아요. 준우도. 유치원생도 인가할 수 있는 진리라고요.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 이유가 그 평범한 거를 정확히 알아낸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일지보살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을 영적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낸 사람이에요. 그 뒤에 자유가 옵니다. 진리에 거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 말씀처럼 자유가 와요.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도 망상도 다 필요 없고 전도된 생각도 필요 없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참나의 현존함에 살아가면서 육바라밀로만 끝없이 수작할 뿐입니다. 생사도 있고 유교 선비들 마인드가 이래요. 생사도 있고 인위지만 구현할 뿐이에요. 맹자에 나옵니다. 오래 살고 길게 살고 이런 것도 아니죠. 같은 거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것도 다 무시하고 오직 본성만 따를 뿐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심지어 유교 사상은 윤회도 강조 안 하죠. 공자 맹자는 윤회를 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얘기를 강조 안 했어요. 그리고 성리학 때는 불교에 저항하느라고 주자가 잘못한 게 윤회론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윤회론의 폐단이 그때 많았거든요. 다 전생 탓으로 돌려버리고 지금도 공부 안 해요. 너 언제 할래? 다음 생에 할래요. 미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이라는 게 있으면 미룰 수 있잖아요. 내 생이 있으니까 자꾸 현재 생에 대해서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그 열심히 살으라고 나온 논리인데 또 그 부작용이 생기니까 폐단이. 그래서 현생의 귀족들은 다 전생에 공덕 세워서 귀족이라고 믿고 있고 그럼 이번 생에 태어난 아래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지고 있어요. 전생에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난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유교가 이게 싫어가지고 주자가 윤회론을 끊어버렸어요. 그냥 복불복으로 랜덤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해, 주자는. 각자 태어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니에지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이 주장을 하려고 윤회 고리를 좀 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걸로 인한 또 폐단이 생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유교 선비는 내 생을 기대하지도 않고 이니에지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생에. 무섭죠.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 생의 복도, 천당도, 지옥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이 생의 이니에지를 온전히 구현하는 게 우주에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덤비게 만들었어요. 성리학 이론이. 그러니까 더 무서운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회로는 전제 안 해도 됩니다. 이니에지 하는데 윤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양심에 최선을 다했냐만 물어보시면 돼요. 구공은. 그러니까 윤홍식 강의 중에 윤홍식이 자꾸 윤회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깨워서 참나에 현존하면서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자명찜찜 신호 따르는데 윤회론을 전제 안 하셔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러시다가 혹시 윤회론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시면 그냥 자명하면 취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명하지 않은 거를 제가 말했다고 흔들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할 거는 아공, 복공, 구공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것만 알아내시면 여러분 윤회론을 몰라도 위대한 철학자가 되세요. 윤회론이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 거를 뭐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윤회 안 믿어도 돼요. 조선 선비들 유학자들 중에 고단자 엄청 많았어요. 왜? 생을 걸고 인위지만 구현하다 보니까 구공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해도 소시오패스들이 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어차피 조선왕조는 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공도인들이 많았어요. 왜? 그냥 이니지를 너무 그냥 평생 이니지를 품고 살다 가니까. 아무리 어리석어도 여러분 한 50년 이니지 연구하면 서당 교육부터 시작해서 한 50, 60년 연구하면 뭔가 감이 오지 않을까요? 평생을 이니지로 봤는데 세상을 해석해 봤는데 뭔가 감이 오죠. 그래서 도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지금부터 죽으나 사나 육바라밀로 몰고 가야 돼. 그래야 큰 도인이 나옵니다. 견성하면 성불이다. 참나만 깨쳐라. 이런 소리 해가지고요. 이 나라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참나도 못 얻어요. 사실은. 참나도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나만 깨달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환상 속에서 수행을 하니 참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미 망상이 붙어 있는데. 참나 깨달은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육바라밀을 잘할 수 있어야 답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꼭 가셔야 돼요. 수행이. 자, 왕양명 선생 얘기까지 읽고 끝낼게요. 텅 비어있되 신령하고 밝게 알아차리는 의식은 이게 허령지각입니다. 이 허령지각은 천하사물의 모든 원리를 갖추고서 온갖 일을 일으킨다. 보세요. 주자만이 아니라 왕양명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허령지각은 천하 만물의 근본 원리, 인위의지의 원리, 음양오행의 원리를 품고 있으면서 온갖 사건, 즉 측은해야 할 건 측은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부끄러워하고 겸손해야 할 일은 겸손으로 처리하고 판단해야 될 일은 자명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온갖 일을 일으킨다. 따라서 천하에 마음 바깥에 원리가 없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원리가 전부요. 마음 바깥에 일이 없다. 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원리도 내 마음에 우주적 진리도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고 그 진리대로 일을 일으키는 것도 작업을 하는 것도 다 내 마음으로 하는 거다. 왕양명도 심의 무물, 심의 무리. 마음 밖에 원리가 없고 마음 밖에 사건이 없다. 물건이 없다. 요게 주자나 양명이나 다 공통 주장입니다. 그거 보세요. 구공도인은 그거 있죠. 구공도인은 법공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대견하십니다. 말이 안 나오죠. 아, 네. 아, 네. 자, 구공도인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살까요? 측은해야 할 일을 측은해야 하고 부끄러워할 일을 부끄러워하고 겸손할 일은 겸손해야 하고 자명하게 판단할 일은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해되세요? 더 줄이면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합니다.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안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로 줄일 때 지혜로 자명찜찜으로 줄일 수도 있고 사랑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사랑으로 줄이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안 합니다. 사랑과 정의로 요약하면. 지혜로 요약하면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살 때 인간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인간은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어도 답이 안 나와요. 예전보다 나은데 이렇게 살아도 나는 왜 계속 밥을 먹고 있는가 막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인데 왜 참나는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 왜 밥을 먹는지가 안 나와요? 뭐 하라고 밥 먹으라고 했을까요? 밥만 처먹지 말고 졸린다고 자꾸 자고 있지 말고
오는 잠도 물리치면서 뭘 하라고요? 밥 좀 덜 먹더라도 뭘 하라고요? 사랑할 거 사랑하고, 부끄러워할 거 부끄러워하고, 참을 거 참고,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우주에서 요거를 안 보여주면, 인간이 이걸 안 보여주면 우주에는 아무도 이걸 보여줄 사람이, 보여줄 존재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인간 중에, 천하 사물 중에 한 놈 정도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저거 좀 이상한데? 하는 짓이 막 이니지를 자꾸 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보살이고 군자예요. 누가 안 시켰는데 계속 육바라밀의 신호를 계속 보내요. 현상계 안에서. 육바라밀의 결을 따라버려요. 대본의 뿌리를 받고 삶 속에서 계속 육바라밀의 길을 걸어버려요. 우주 보편적인 이니지 길을 계속 걸어버려요. 누군가가. 이 길을 계속 걸어버리면 이게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법계에 그동안 없던 길이 개척돼요. 이 사람 때문에. 저렇게 사는 방식이 있는데 라는 게 눈앞에서 계속 얼쩡되니까 보여요. 저러다 분명히 망할 거야. 안 망해요. 계속 걸어다녀요. 점점 나중에 더 많은 애들이랑 걸어다녀요. 이상한데 저 사입일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저게 더 나은 삶의 방식 같아요. 그럼 인간은 또 그렇게 자기도 걸어봅니다. 이게 수도예요. 수도. 길을 정비하는 거. 길을 계속 나 혼자만이라도 그 길을 계속 다니면 여러분 산에도 여러분 혼자 아는 길이라도 계속 다니면 그 길이 길이 됩니다. 나중에 길이 뚫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누가 풀을 걷어내면서 한번 걸어줘야 돼요. 그게 길을 개척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다니면 길이 확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런 거야라고 인류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길을 개척해 놓지 않으면 인류는 또 깜깜한 속에 처음 가본 아무데나 가보는 거예요. 절벽도 가보고 낭떠러지에도 한번 가서 떨어져 보고 여기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한 명 떨어지면 뒷사람은 저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근데 한 놈 정도 또 더 가봐요. 혹시 나는 하고 괜찮지 않을까? 또 떨어져요. 여러 사람 떨어진 뒤에야 이 길은 다니면 안 되는 걸로. 그럼 또 그런다고 정도를 아는 건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또 다른 또 숲길을 막 뚫고 다녀봅니다. 가시밭길도 가보고. 이게 지금 인류에 처한 실존이에요. 여기저기 뚫고 다니는데 왜 지금 서양 선진국이 더 막 뻘짓을 하고 있느냐? 좀 더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렇게 뻘짓하기도 힘듭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치중인.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치중에 있는 분들이 못 해본 거를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지금 이게 인류 실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데이터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활용하셔.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낫겠지? 아니에요. 물질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것 뿐이지 길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길을 모른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길은 시공을 초월한 이 참나의 세계에서 자명 찜찜이 확인되지 시공 안에서는 그럴싸한 논리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럴싸한 논리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설득도 못 시킵니다. 왜? 다 서로 그럴싸하거든요. 다 자기 입장은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자명하지 않으니까 설득도 안 됩니다. 서로가. 이런 인류 실존을 타파하고 큰 길을 열어가는데 대승철학 아니고는 안 되는데 왜 대승이라고 하느냐? 그냥 이게 대승이라서 그래요. 절대계와 현상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철학은 대승밖에 없다. 전 세계 꼭 대승불교가 아니라 유교건 기독교건 대승불교건 우리 홍익인간 사상이건 대승 아니고는 저걸 설명 못한다. 소승으로 가는 한에는 영원히 자기 하나 해탈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또 인류에게 또 다른 폐악을 남기게 된다. 나 하나 해탈만 추구하다 보면 인류가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저쪽으로 안 빠지고 이리 오셔서 여기 지금 또 신촌하면 신촌 홍대 여기 뭐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곳이죠. 오감 만족. 근데 양심 만족을 위해 여기 오셨다는 것부터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부터가 뭔가 카르마는 바뀌고 있다. 인류의 카르마는 바뀌고 있다라고 자평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